보세요, 요즘? 슈돌이요? 네, 슈퍼맨이 좋아한다. 그리고 은우 몰라요, 은우? 네, 근데 진짜... 네, 너무 귀여운데. 네. 제가 한번 봐보죠. 저 그 때문에 이거 하고 싶어, 이거 하겠다고 한 거예요. 대기 보려고. 진짜 귀여워요. 진짜 귀엽게 생겼다. 와, 진짜 귀엽다. 그리고 엄청 착해요, 그리고. 너무 귀엽죠. 아. 오랜만에 와서 낯가리는 중이에요. 저는 오늘 KBS 연예대상 MC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첫 MC예요. 그럼 도착해서 다시 켤게요. 연애 저도 함께하게 돼 영감입니다. 반갑습니다. 배우 조이연입니다. 선수가 중간에 갑자기 튀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100초가 지났는데. 자, 반갑습니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 아빠. 네. 시겠습니다. 사랑을 받은 팀에게 돌아가는 시청자가 뽑은. 지금은 연예대상 리허설을 마치고 대기실에 와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아, 추워, 추워. 와, 드디어 식사하시네요. 어떡해. 근데 맛있게 다 못 먹겠어요. 체하면 어떡해요? 아니, 하면서도 꼬르륵 소리 났어요. 한 시간이 버텨야 되는데. 그리고 침이 말라요. 뭐가 없으니까, 네. 이것은 연예대상 대본. 올 한 해 시청자 여러분께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기 위해 매 순간 고군분투하신 예능인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로 시청자가 뽑은 최고의 프로그램상. 사실 너무 오랜만에 브이로그를 해서 낯가리는 것도 있고 홀리대첩 드라마가 얼마 전에 끝났거든요. 한 1주 반? 2주 정도 쉬었는데 그동안 계속 집에 혼자만 있다 보니까 말하는 법을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어색한 모습이 많을 텐데 카메라가 과열됐습니다. 2023 연예대상의 MC를 떨리지만 선배님들과 함께 네. 할 수 있어서 열심히 잘 해볼 생각입니다. 아, 좋습니다. 예, 우리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지쳤습니다. 2023년 연예대상 MC를 처음 해봤는데요. 와, 이렇게 즐거운 시상식 자리에 MC를 하게 돼서 진심으로 영광이었고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시상식을 즐긴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작은 실수들이 있었지만 다들 귀엽게 봐주신 것 같아서 죄송하고 감사드립니다. 저 퇴근할게요.